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운동은 월볼샷인데 메디신볼 클린 앤 월볼샷이에요. 개수는 100개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월볼샷만 100개 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메디신볼 클린, 사실 메디신볼 클린을 하면 이 무게는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겁게 해도 20파운드잖아요. 20파운드면 9점 몇 킬로인데 메디신볼 클린을 한 다음에 월볼샷을 한다. 이 무브먼트인 것 같아요. 메디신볼 클린 앤 월볼샷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 밑에 공을 놔두고 그 다음 클린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월볼샷을 하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서 바로 바닥에 놓고 들어서 던지고 다시 받아서 이 동작이,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숙였다가 들어서 스쿼트도 하고 또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100개면 솔직히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지는 않았어요. 메디신볼 클린이랑 그리고 월볼샷을 저는 연결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냐면 우리 클러스터, 클린하고 스러스터 이게 연결되는 동작이죠. 메디신볼 클린, 그 다음 메디신볼 월볼샷 이렇게 연결하면 똑같은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중량이지만 고반복 100개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재밌는 와드가 될 것 같습니다. 월볼샷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100개를 얼마나 이어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자체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 비슷한 페이스로 계속 끝까지 이어가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끊어가는 그런 전략을 솔직히 세우고 싶어요. 월볼샷이라고만 한다면 100개를 만약에 월볼샷만 한다 그러면 한 5-60개 한 번에 하고 나머지 뭐 20개 뭐 10개 아니면 15개 15개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메디신볼 클린의 월볼샷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한 20개 먼저 해보고 느낌이 괜찮으면 30개까지 가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그래도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계속 영상을 찍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운동을 돌아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이 있어서 더 운동을 하고 싶고 더 이제 발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기대되는 운동입니다. 재밌을 것 같고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아 맞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지.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운동은 100개 메디신볼 클린 앤 월볼샷,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느낌이 많이 났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월볼샷은 나쁘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라면 20파운드인데 이게 30파운드짜리 메디신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30파운드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왜냐면 조금 일찍 가서 제가 다른 운동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좀 늦어져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그 이제 운동량을 그걸로 채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게를 바꿔버리면서 운동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왜냐면 20파운드로 했을 때는 거의 언브로큰,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30파운드로 하게 되니까 이제 연결해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적응한다 치고 한 개씩 했어요. 한 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서야 5개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5개씩 해도 5개 하고 숨 엄청 쉬고, 또 5개 하고 숨 엄청 쉬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과는 계속 이제 움직이는 그 연속되는 무브먼트를 하기 위한 목적에는 조금 부합하지 못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높은 무게의 메디신볼을 사용해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매트콘 5를 받았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배송이 와가지고 오늘 바로 운동해서 사용해 봤는데, 요 리뷰는 제가 오프닝 리뷰는 요번 주말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주일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사용한 리뷰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 만약에 자신들의 이제 목표들 봤을 때,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식단을 조절하고 계신 분,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의 퍼포먼스를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 체력을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영상 보시고 화이팅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